자, 오늘 우리 쿼크 글렌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쿼크예요.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쿼크가 쿼크 리더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인 영어 회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아이들도 이제 슬슬 가르치려고 샤인샤인 잉글리시에서 아이들 지금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활동하고 있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두 번째 질문까지 그냥 알아서 다 술술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래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편하네요. 우리 글렌 선생님 진짜 이 질문은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글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셨고 어떻게 영어계에 발을 디디게 되셨는지. 영어계의 발을 디뎠다. 아직도 막 영어계의 발을 디뎠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또 너무 크나큰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너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발을 담궜다라고 그냥 발 묻혔다 정도 묻혔다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맨 처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큰 계기는 아니었어요. 되게 간단한 계기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활 하다가 한국 이제 군대 문제로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돈벌이를 해야 됐었고요. 물론 아버지에게 용돈 받기는 해도 이게 계속 용돈 맞아요, 맞아요. 받기도 그렇고 또 이제 맞아요. 나갈 이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 거 말고 독립을 하고 싶으셨구나. 군대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접하게 된 게 이제 영어 강사였어요. 그때는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 학원 강사 먼저 네. 했었죠. 근데 이제 그 강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온 이제 그 교포들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진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 강사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이렇게 강사가 됐었죠. 강사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 교육 정서랑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그 교육 방식이랑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거에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 좌절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이게 영어가 얼마나 센스리브하게 네. 그 받아들여지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느끼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 교육은 안 해야겠다. 딱 끊고 이제 성인 영어 회화 강사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에야 다시 아이들 영어 교육을 잡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절대 안 하겠다 다짐을 해놓고도 뭔가 아이들 바라보면은 이제 비키쌤이 이제 저 때 선생님 나이 때잖아요. 그래서 비키쌤이 제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비키쌤 이제 아이들이 비키쌤의 아이들의 지금 나이대가 이제 제가 선생님인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의 선생님 나이대죠. 그럼 이제 비키쌤 아이 또래 아이 이제 그 나이대 네 나이대 사람들이 나이대 자녀들이 이제 제 아이의 선생님이 되겠죠. 그 이제 좋은 교육을 이제 계속 되물림하면은 제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아이들 교육 다시 맡기 시작했고 그게 제가 영어 강사로서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 네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의미이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주니어 친구들의 이런 교육 환경이라던가,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게 내가 바꿔볼까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죠. 반대로, 아, 이제 네.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시게 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몇 번 있었어요. 많이 이제 저도 꽤나 고집이 있어요. 강시잖아요. 고집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제 고집을 꺾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고 제 속마음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 고집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한국 와서 영어 강사 할 거면은 그래 바꿔보자. 어차피 성격상 1등 아니면 안 한다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근데 이제 막 딱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 내가 바꿔보자. 내가 바꿔보고 내가 막 대표 강사가 돼서 엄청 크게 차려가지고 그 국가가 날 찾는 그리고 국가가 이제 이런 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맞아요, 찾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거를 한번 꾸려보자라는 네.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이게 많이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히고 좌절을 많이 했죠.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제 학원이 바라는 거 말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개성, 선생님의 생각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둘 주입하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는 저를 이제 계속 압박을 하죠. 밑에서는 이제 그렇죠. 맞아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거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아이들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 그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럼 그냥 점수 안 오르는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 애기 코카방 또 오는 거예요. 성인 돼가지고 성인 영어야 찾으러 오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레퍼토리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맞춰 왔었고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네. 맞춰 가려고 이제 그렇게 돈을 내시고 이렇게 학원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좌절을 하고 이제 또 돈이 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돈이 돌잖아요. 네. 그 돈을 이제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완전히 구축이 돼 있고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이라면은 네. 중이 떠나는 게 맞다. 저리 싫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 주니어 친구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뭘 하셨어요? 성인을 바로 계속 성인만 하신 거예요? 네. 성인하면서 몇 가지 과외도 하고 이제 네. 그 아이들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갈 아이들 아니면 뭐 중국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해서 네. 영어 회화가 진짜 필요한 아이들 있잖아요. 한국식 뭐 수능이나 이런 거랑 관련 그렇죠. 없이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계속 과외를 했었죠. 정말 막 되게 저보다 한참 어리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르신. 애기애기하다 막 항상 그랬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접 경험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렇죠. 맞아요. 간접 경험도 경험인지라 물론 100%그 사람이랑 공감을 하진 않는데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장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인 것 마냥 제가 진짜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돌려봐서 한번 그 I put my feet on their shoes를 Exactly, 하는 것 같아요. exactly. 맞아요. 네. 그러면 또 그걸로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쵸? 많죠. 정말 많죠. 네. 선생님은 what age range do you teach in person or online? 이제 주니어 수업 이제 시작하실 건데, 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그 대부분의 generally 성인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의 age range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age range 지금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모집하려는 사람들이랑 모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 코카방 예를 먼저 들면은 맨 처음에 네. 이제 클럽하우스 막 뜨고 한 2월, 3월, 4월, 5월 이때까지는 age range가 한 20s부터 40s까지 느낌이었다라면은 코카 이제 클럽 만들고 이제 코카 안에 네.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s부터 50s 네, 남아 계시죠. 20s 가끔씩 있고요. Like generally 하면은 네, 30s to 50s 이렇게 그럼 하고. 영어 공부를 지금 코카 패밀리가 엄청 이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아주 정말 그 패밀리 멤버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공부를 정말 왜냐면 제가 코카방에 있잖아요. 단톡방에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네. 보이잖아요.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 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그 방은 보통 단톡방들은 24시간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방은 거의 24시간 돌아가. 근데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면 정말 영어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쵸. 이게, 그것도 시스템을 많이 바꾼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그 그러시구나. 영어 관련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야기, 잡담부터 해서 본인 사진도 올리시고, 막 이러면서 막 추억 공유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코카 휴게소라고 다른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 단톡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7개 정도 돼요. 와우. 7개나 돼요. 그래서, 그 코카 휴게소라고 거의 잡담만 나누시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잡담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도 물론 영어 질문 왔다 갔다 해서 네. 많이 필터드 된 이제 단톡방이 된 거죠. 영어 질문이 메인으로 나오는.
그 코카의 그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리더로서 네.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코카의 교육 철학이라던가 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게 있다면 코카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무엇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그 항상 제 코카 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인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키쌤 그 코트를 되게 많이 들어요. Just spit your 영어. 그거 제가 꼭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비키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비키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Just spit your 영어. 영어 그냥 뱉어요. 영어 맞아요. 뱉고 내가 틀리든 맞든 일단 뱉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틀렸다면 남들이 고쳐주면 그거 배우면 되는 거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냥 뱉어라. 뱉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하고 뱉으려면은 이미 그 이야기 지나가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도 맞아요. 맞아요.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못 듣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 방식이나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방법. 맞아요. 네. 방법들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실험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최근에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을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 어려운 주제를 딱 던져줘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 네. 예를 들어서 위키쌤한테 딱 지금 던져줄 만한 주제는 이런 게될수 있겠네요. What kind of job do you want your kids to have in your future? 이런 주제 딱 던져줘요. 그럼 이제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미래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Since you have three kids, right? Then you need three jobs. That's 그거 right. 생각해서 지금 얘기해봐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느라 바빠서 영어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어 막 구조 어떻게 해서 투부정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그 주제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 영어에 대한 어려운 생각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와, 먹히더라고요. 괜찮아요. 나쁘지 critical thinking, 않아요. 네. 'cause mine 그래서 살짝 kinda, reverse psychology 느낌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 교육도 막 실험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한번 이제 코카 패밀리 중에 한분 자녀를 이제 운 좋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녀에게 한번 실험해본 것 중에 하나가 포닉스 음소교육 이거는 아마 셔런쌤 하시는 거랑 비슷한데 그때 실험 한번 해본 게 있죠. 이거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퀄리파이드예요. 디스퀄리파이드가 되겠죠. 디스퀄리파이드 심지어 반칙인데 But anyway, it's like 카피라이트 저한테 있어요. 네. 그딱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단어를 하나 딱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right spelling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또 그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계속 써볼 거예요. 계속 써봐요. 그러면 저는 쓰인 대로만 읽어요. 아이들에게 뭐가 맞다, 뭐가 이렇게 나올 거다, 뭐가 이게 맞아 이렇게 옆에서 고쳐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맞게끔 써서 선생님이 그 발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써보는 거예요. I know it's gonna take a lot of time. 하지만은 아이들이 그거 하나 딱 적었을 때딱알수 있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이 나오네. 아까 그 발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왔구나. 그거 한 단어 10개, 11개만 해도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포닉스가 잡히진 않을지언정 뭔가 아이도 귀가 아이들이 그쵸. 귀도 마찬가지고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물론 영어가 쓰인 거에 한 75%밖에 정확히 발음이 나오진 않지만은 It's like knife 그렇죠. and cake 그런 거 사용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이들이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실험을 그럼요, 해봤어요. 그럼요. 와, 정말 개발을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그것도 몸소 이렇게 막 해보면서 재밌어요. 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또 그걸 즐길 줄도 아시고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지금까지 선생님으로서 많은 연령대를 다양하게 가르쳐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뿌듯해 할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뿌듯해 할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질문이 바뀔 때예요. 질문이 나그 이거 영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발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네. 질문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바뀔 때, 그때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How can I do this? 라고 보다는, What can I do? 와우. 라고 바뀌는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에 Very 아이 사람은 specific하게 뿌듯 바뀌는 거군요. 그쵸 왜냐면 생각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접근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와. 문법도 그렇게 배워야 되고 뭐 쓰기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배우면 재밌을 거거든요 지금 잠깐 약간 소름이 돋은 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어를 다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네.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까? 이게 질문이 정말 바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와, 근데 그 거기서의 그 뿌듯함. 맞아요. 내가 배우고 싶다, 코코한테. 이거는 제가 그 친구한테, 저도 친구한테 들은 이제 대전에 사는 나이 많으신 이제 친구분이 한분 계신데, 네. 그분한테 이제 배운 철학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한 분이 옆에 있다는 것도 정말 축복이네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클럽하우스의 인연이, 우리도 클럽하우스에서 만났잖아요. 맞죠? 맞죠? 거기서 알아갔죠. 자, 그럼 반대로 네. 그런 질문이 나오면 가장 뿌듯할 것 같다. When do you feel down while teaching? When do I feel down?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려운 저한테 질문. 어려운 그럼요, 질문이에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거기다 저는 제그 쿼카의 트레이드마크 하이텐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근데 분명히 다운 됐어도 뭔가가 있을 텐데, 있겠죠. 커카도 사람이라서. 그게 언제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뭔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디플로매틱하게 생각 안 할게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생각을 안 할게요. 그뭐 네. 이거를 보는 누군가가 아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네. 시청자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제 있는 거를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몇번 얘기해주고 이제 교육이 들어갔던 거를 네. 이제 까먹는다 까먹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신경을 안쓴 뭔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에 어떠한 마인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 답답함을 느낄 거를 아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알려준 건데 그거를 이제 살짝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고집해서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될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답답하거든요. 그럴 네. 때좀 되게 다운해요. 본인이 바뀔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해보라니까요. 해보라고 지금 드리는 건데 할수 없다라고 하기 싫은 거면은 얘기를 해요. 아, 나 그쵸, 이거 하기 그쵸. 싫어요라고 차라리 얘기해주면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딴 거를 이제 해서 진짜 쉬운 걸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저는 이거 못해요. 아직 그 정도 레벨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거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왔어요? 나한테 왜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 잘 하시는 부분이면은, 네, 그럼 판단하셔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회유를 해서 신나게 해서. 근데
이게 진짜 또 재밌는 부분,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저를 let me down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고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바뀌는 걸 보다 발끈이 되려 엄청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안 것도 바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탁그 빛이 보이면 네. 정말 뿌듯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저는 재미없는 거 못해요. 저는 진짜 재미없는 거 못해요. Sit down and like study with some paper and with my pen. 안 돼요. 못해요. 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재미없는 것보다 이제 재밌는 거 웬만하면 하라고 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라오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기도 해요. 이거는 블랙 코미디 되게 많이 보세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세요. 이게 말로써 내가 영어를 할때 another level 같은 내가 영어를 할때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리고 고수 반열에 진입을 했어요. 거기서 another level을 찾을 때는 내가 나만의 영어를 할때 그때는 이제 another leve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Vicky's English, Glenn's English 그리고 누구의 뭐 하나의 루트를 타지 않고 이제 그 기본이 탄탄해져서 뭐 어떠한 이제 파생 branches가 파생됐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본인의 영어인데 거기서 또 another leve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 말로 사람을 웃길 수 있을 때예요. 맞아요. 그게 내가 영어를 하면서 이 웃긴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자신조차도 스마일이 되잖아요. 맞아요. 영어할 때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단어 외우면서, 와, 나 배움이 즐거워 하면서 막 웃어? 아니죠. 아니잖아요. 뭐 성적표 뭐 늘었을 때 웃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죠. 아, 누구보다 나 성적 더잘 나왔어. 그럴 땐 살짝 웃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진짜 내 진심으로 웃겨서 재밌어서 내가 영어하는 게 즐거워서 웃으면서 영어할 때가 여러분들 언제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웃으면서 영어를 해요. 딱, 그게 이제 another level 하는,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웃긴 얘기는 그 웃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영어로 그거를 웃긴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는 것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맞죠? 내 언어가 영어라는 그 어휘력 자체가 그만큼 전달이 제대로 됐다는 걸 증명해, 같이 웃고 있으면. 맞죠. 맞죠.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그게. 그 와, 이거 사람의 진짜 정말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 사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스탠드업 그렇죠, 코미디 같은 경우에 그렇죠. 보면은 뭐 레이시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인종차별주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그렇죠, 말고 그 예.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네. 어떠한 것에 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영어로 정확한 정보 전달력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서로 빵! 아하하하! 그러니까요, 예.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원어민 아닌가요? 그게 진짜로? 그쵸, 거의 네, 그치, 원어민이죠, 또 그거는. 원어민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도 보면서 즐겁게 수업을 하기 위해 그거를 거기에다가 접목시킨다는 거는 이것도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진짜 많은 영상들을 봤어요. 정말 많은 영상들을 봤고 그거를 다제 스토리지에 딱딱딱딱딱딱 차곡차곡 채워놓고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다 그럼 이거 끄집어서 딱쓸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 많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쓸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s like a lottery. 그 살짝 lottery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놔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워놓는 거고요. 그 다른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another level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딱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한국말로 바꿨을 때그 용어 자체, 그 문장 자체가 되려 아름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말로도 개그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좋아요. 완전 좀 고수 반열, 아니 중수 반열이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그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스탠드업 거 코미디. 보시면서 한 공부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웃긴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글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아, 그래. 나도 코카 패밀리처럼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분 좋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라던가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TED Lecture 뭐가 있을까요? 글렌 솔직히 선생님이 제가 많이 안 봐가지고 찾으려면은 찾을래야 진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웃풋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뭐 내가 영어 커뮤니티 찾으러 간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 모임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오, 맞아요, 맞아요.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시는 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혼잣말 정말 많이 하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드려요. 추천드릴 만한 것들 일단 코카코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있어요. 제 채널 겁니다. 네. 아, 뭐 나가요? 자막 네, 나가요? 네, 넣으려고요. 편집할 때. 그래요. 네. 코카코카 유튜브 채널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거든요. 이거 책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책이에요. All About the USA. 미국에 대해서 영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읽어드려요. 네, 그래서 그거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딕테이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애기 코카방 여러분들 쭉 듣고요. 애기 코카방 오시면은 제가 문제 냅니다. True or false question, vocabulary question, 그리고 comprehension question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면 문제 맞히시고 정답자들은 제가 누구 정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저랑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 클럽하우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피키쌤 이번에 그 1K 찍었잖아요.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 1K 찍었기 때문에 네, 그거 축하하는 기념으로 피키쌤 채널 저는 적극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발음 음소교육 샤론쌤 채널 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어머니들 진짜 아이들 영어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마몽키님 채널 네, 가보시면서 네, 그 엄마표 영어죠. 엄마표 영어 그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영어의 꿈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다시 달려보세요, 여러분. 이 동생 뭐야, 정말. 여러분들 발음 고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패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익혀가면서 왕초보들이 할 수 있는 리스닝, 스피킹 이런 거 다 해놓고 그다음에 프리 토킹의 디베이트에 나중에 사람들이 웃길 때까지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랑 함께 어떻게 영어 공부해가지고 같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 쭉 한번 해보세요. 이 레퍼토리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될 수 있어요. 저희처럼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처럼 되면. 맞아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노출과 경험이 더 많을 뿐이지. 그렇죠. 더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맞아요. 맞아요. 와. 마지막으로 우리 쿼카 패밀리한테 네.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서 쿼카 패밀리한테도 한마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쿼카 패밀리. 쿼카 패밀리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 쿼카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홀도 하고 있고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쿼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가 많이 그 못하기는 했어요. 바쁘기도 해졌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미안하다. 일단 미안하다는 점 먼저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 쿼카 패밀리들에게. 제가 일단 쿼카 패밀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쿼카 패밀리는 제가 가진 저의 reputation의 모든 것이자 시작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일개 대전의 그냥 시골이라고 하면 또 대전 사람들 시골은 아니죠. 아니, 또 대전 사람들도 대전 이제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전 토박이다 보니까 초중고 대전에서 나왔으면 이제 어디 가서는 대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런 시골이라고 그냥 일단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시골에 그냥 일개 성인들 가르치는 회화 강사였는데 클럽하우스를 시작하면서 우리 쿼카들을 만났죠. 우리 쿼카들 만나면서 그게 저의 명성 그리고 제 레즈메의 전부였어요. 그냥 쿼카가 쿼카쿼카의 수장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람들이 여기 계신 사람들의 영어를 케어를 하면서 그거 저는 여태까지 다 공짜로 했잖아요. 뭐 돈 받고 이런 것들은 진짜 특정한 뭐 쿼키즈나 그렇죠. 이런 것들 빼고는 네. 다 저는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뭐 1년이라고 할게요. 1년째 그냥 공짜 무료 봉사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많이 남아줬어요. 많이 남아주고 저희만의 커뮤니티를 꾸렸고요. 그리고 다른 클럽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저희 쿼카 내에서 그리고 많은 스토리들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것들 다 서포트하고 너무 이뻐 보이고요. 미안한 거는 이제 딱 여기서 끝내고요. 미안한 거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쿼카의 수장이 많이 케어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미안하고요.
감사한 부분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같이 남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이런 강의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코카가 쉬고 싶을 때, 코카가 아플 때, 코카가 조금 뭐 일이 생겼을 때, 그, 아, 오늘 강의 왜 안 해요가 아니라 쉬어요. 그래요. 코카 제발 잠 좀 자요. 제발 쉬어요. 그래서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아줌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좋은 저의, 저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진짜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에게 코카들이 정말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렇게 쿼카 패밀리, 그리고 쿼카 패밀리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무조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신도 있고요. 제가 한 말을 지킬 자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렇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쿼카들. 사랑해요, 쿼카. 어,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나 나이 들었나 봐, 진짜. 쿼카 단톡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네. 정말 진짜 글렌을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서 보이거든요. 어, 뭐, 이제, 모더의 사정으로 오늘 방을 못 엽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하나같이 편히 쉬세요. 쭉, 푹 쉬세요. 오늘 하루 딴 거 하지 말고 괜찮아요. 뭐, 막 그런 말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올라오는 게 와, 이분들은 진짜 This is like everybody so filled with love in this room. 이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순간 되게 울컥했어요. I almost cried. 오. 큰일 났네요. 이거 저는 앞으로의 글렌과 이 쿼카 패밀리의 성장이 전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저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finger heart 하나만 날려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글렌. 이제요.